무슨 일이야?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현행범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중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 친구가 신병이라 뭘 잘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쪽은 누구신데요? 아, 저는 이 친구 사수입니다. 예? 참 그래요.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경찰이어도 막 생방송 중에 체포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지금 서까지 가게 되면 이래저래 이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거든요. 여기서 우리 정리할까요? 풀어라. 빨리 풀어. 죽는다. 죽어. 풀어. 그럼 얼른 푸세요. 사람들 몰려오기 전에. 이제 곧 기자들 몰려올 거예요. 뭐해? 빨리 안 풀어드리고!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? 빨리 풀어! 당신을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체포합니다. 지금부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이 사람 경찰 아닙니다. 경찰 아니면 뭔데요? 누구세요? 의사 선생님이십니다. 죄송합니다.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. 담당 의사입니다. 담당 의사라네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실은 이 친구가 경찰이 아닙니다. 경찰이 아니면 뭔데요? 뭔데 나한테 수갑을 채웠는데요? 제 환자입니다. 환자요? 환자요? 아니 그럼 이 사람 미친 사람이란 겁니까? 저기다! 하늘 씨 운전자 혐의는 인정하십니까? 그동안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? 운전한 사람은 없습니까? 오시는 길에 운전자를 하신 겁니까? 심정이 어떻습니까? 지금